여러분, 우생마사라고 하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는 살고 우생, 말은 죽는다. 마사.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이 황토물, 시뻘건 황토물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소가 그 물에 떠내려가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소는 그냥 음물음매 하면서 버둥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둥둥둥둥 떠가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발 디딜 곳이 딱 언젠가는 나오죠. 그러면 그제서야 느릿느릿하게 또 음매음매 하면서 기어 올라가서 산다는 겁니다.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소를 보니까 바보 같아요. 또 말은 수영을 잘합니다. 쫙 수영을 자기가 해서 여기를 내가 헤쳐나가겠다. 하여튼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이 황토물 쫙 쓸려 내려가는 것을 거스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에너지 다 쓰고 떠있지 못하고 꼬르륵 하면서 물속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생마사죠. 대세를 거스르는 것, 그큰 흐름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잘 날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옛 어르신들의 지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도도한 강물을 이루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우거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신다는 자녀 생길 기미가 아직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신앙의 실패죠. 또한 사례와 하갈 사이에 끊임없는 불화와 다툼, 가화만사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도 실패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뼈저린 후회를 하며 지금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실패하고 신앙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그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멀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십니다. 애가 타는 거지요. 답답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구 대답이 없으십니다.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지 13년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도 예배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공허하고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오직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년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있으니 아브라함 깊은 혼란과 영적인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인생이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했죠. 우리의 내면에는 다른 모든 것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중독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중독자들이 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오늘 있을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일 중독, 음식 중독도 있죠. 심지어는 성형 중독도, 계속해서 성형을 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자기 얼굴과 외모에서 정말 이 흠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계속 성형을 하죠. 겉으로는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술이 좋아서, 교제가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마약이 좋아서. 그러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그 공간, 이게 채움을 받지 못하니까 대체물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찾고 성을 찾고 다른 중독의 요소들로 그 공허함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안 돼요? 답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있고 그때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13년 모든 것이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출발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처음에 13년 만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금 정신을 막 차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왜 내 말을 끝까지 믿고 붙잡지 않았니? 너 왜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니? 너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니? 나는 전능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바로 나란 말이야. 네가 믿지 못했던,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불임의 아내를 통해서도 나는 얼마든지 너의 후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똑같은 이름으로 형을 피해 도망하던 베델의 야곱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똑같은 이름으로 40년 미디안 광야 도피하여 목자의 생활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그 똑같은 이름으로 내가 왜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가,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괴로움이냐고 그렇게
밤새 비명을 지르던 욥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마다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대로 아내 사례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태를 완전히 닫아버리셨어. 나에게 후사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못하실 거야. 계속되는 아내의 말에 영향을 받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의 생각과 하나님 의식을 교정을 막 지금 시켜가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 선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뭡니까? 이제는 너 전능한 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었던 그 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도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13년의 실패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국은요 참 이 나라가 조그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세계 1위 나라가 아닙니까? 세계 1위. 그리고 그 정점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현대가 우리도 반도체 해야 되겠다, 그때에 고 정주영 회장께서 주변에 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런 뭐 하여튼 다 필요 없어요. 깊게 뭐 생각 몇 날 며칠 몇 밤을 그냥 뜬 눈으로 세우면, 왜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회사 전체에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막 몇 날 며칠을 세면서 장고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요. 하자! 그러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임원들과 그걸 들은 사람들이 다 큰일 났다 이거. 저분이 이거 노망 들었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때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 응? 유명한 말입니다. 뭘 그렇게들 생각이 많어? 삼성의 이병철이 실패하는 거 봤어? 그 사람이 하는 거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연구조사 같은 거 할 시간 우리 가지지 않아도 되잖아.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시도하면 저것은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언행일치의 사람이야. 그 상대방 그 사람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생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왜 자꾸 신앙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자꾸 실패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고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고 조금만 상황이 뒤틀리면 말씀 떠나서 이거 안 될 거야,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그 세상 방법 손붙잡고 그리로 나아가다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새 출발의 시작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뜻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이 얼마 전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창업한 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뭐 공무원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안정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도전하고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앞으로 막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이 젊은 층들이 이제는 안정적인,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다그 공무원 시험에 이해는 가요. 세상이 너무 힘들다 생각되고 두려웠기 때문에. 장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 도전 정신과 그 기업가 정신과 아, 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젊은이가 창업을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자기는 이 책의 주인공처럼 이 회사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읽어봤더니 이 책 제목이 곤도의 결심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곤도의 결심. 일본 레이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에도 여러 대기업들이 있고 유명한 세계 인류 기업들이 있지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전체 일본에서 가장 일본 사람들이 소중한 기업으로 1위로 꼽는 기업이 일본 레이저입니다. 2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흑자 경영을 했고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가장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근데 그 사장님이 곤도예요. 이름이 곤도. 근데 이 곤도 사장이 젊었을 때 회사의 사원일 때 일본의 지사에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미국으로, 미국 지사로. 그런데 그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미국인 동료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곤도, 너는 성공의 조건이 뭔지 아니? 일본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성공의 조건은 그야말로 체력과 능력과 뭐 노력 아니야? 아, 그랬더니 이 미국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니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의 조건은 뭐냐면 luck, 운이야, 운, 행운이야.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행운을 누리게 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고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아, 이런 생각들을 이 미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구나, 그걸 그때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 미국 사람들 돈에 보면 아예 돈에 뭐라고 찍혀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보면 그쪽으로 갑니다. 돈을 낼 때마다, 돈을 지갑에 넣을 때마다, 돈을 자녀에게 줄 때마다, 돈을 쓸 때마다
돈 봉투를 받을 때마다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꽤 타락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회 저변과 미국인들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하나님 의식이 그물망처럼 쫙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른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니까 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이 미국인들이 In God we trust, 이 정신을 놓쳐버리고 살 때 미국은 더 이상 최강의 국가에서 추락해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저 위로나 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위안이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종교생활 대상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절하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좁은 생각의 박스 안에 그냥 꾸겨 넣어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혹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계에 묶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계에 묶인 생각에서 벗어나자.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못 믿고 여차저차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 책망 어린 주님의 찾아오신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앞에 납작 회개하며 부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그 믿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복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름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내 사례의 이름도 사라라고 15절을 보면 읽진 않겠지만 개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름 바꾸라. 아브람, 사례. 여러분,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이름이에요.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와, 저 사람 존귀한 사람이야. 사례는 나의 여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뜻이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폭이 좁아요. 범위가 좁습니다. 한 개인의 그리고 한 가정의 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여주인, 높으신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라 말씀하세요. 무엇으로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여주인, 이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교정이죠.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진맥진합니다. 한 친구가 한탄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제 우리 이것으로 끝인가 보네. 우리 몸부림침에 왔지만 물을 찾을 수 없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도 끝인가 봐. 다른 친구가 격려합니다. 여보게, 힘을 내.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나오든지 마을이 나올지 누가 아나? 힘 좀 냅시다. 하지만 겨우겨우 그 친구에게 끌려 가던 이 친구 앞에 무덤이 하나가 탁 으스스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펄썩 주저앉아요. 죽었어, 죽었어. 우리 앞서서 이 길을 갔던 사람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죽은 거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 탁 누워버립니다. 여보게, 일어나, 일어나. 생각을 바꿔봐.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민가가 있다는 것이 그거 아니겠는가? 힘을 내게. 우리 다시 좀 더 앞을 향해 가세.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그러면서 그냥 누워있어요. 할 수 없이 이 친구가 혼자서 몸을 일으켜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가다 보니 결국 그가 쓰러질 즈음에 저기 보니 정말 민가가 있어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 모습 바라보며 그 마을에서 사람이 뛰쳐와서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고 그날 밤 쉬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겨우 기운을 차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친구를 찾기 위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가 봅니다. 그러나 이미 친구는 싸늘하게 그 무덤 옆에서 시신으로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의 틀을 넓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이 좁은 한계에 묶여있는 생각을 아니야, 그 나이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전능한 내가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너는 데이빗이야, 다윗이야, 너는 벤이야, 벤자민이야, 너는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 거야. 너는 모세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가치와 축복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로 한번 신방을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불러요. 여보, 사라! 민족의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그러자 사례가 아주 겸연쩍은 얼굴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사라? 그러면서 헷갈려요. 사라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불러요. 여보,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겸연쩍습니다. 머리를 긁으면서 사라에게 옵니다. 반복했겠죠. 그러나 듣는 대로 점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을 듣고 들을 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아기를 가질 수 있지. 이 믿음이 점점 그들의 마음에 싹이 트고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분들 6천여 명을 조사를 했어요. 누가 장수하는가? 그랬더니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체중 조절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나는 또래보다 젊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그 장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누가 암을 극복하고 생존율이 높아졌느냐? 나는 잘해내고 있어! 이 생각하고 있던 암 환자들이 생존하고 그리고 오래 극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또래보다 젊어.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외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다들 그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인생이 그렇게 승리자의 인생으로, 능력자의 인생으로, 정복자의 인생으로 그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때는 우리의 환경을 갑자기 막 그냥 양탄자 깔아놓듯이 쫙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어제까지 내 주변이 막 그냥 적대적이고 뭐 그냥 막 폭풍우가 쳤는데 오늘은 완전히 무슨 뭐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냥 다 우호적인 그러한 여건으로 만들어주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새 출발을 위한 축복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인 바탕이 변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원점입니다. 여러분 잿빛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남들은 다 좋은데 혼자만 인생이 잿빛입니다. 그러나 푸르른 정말 잔디밭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과 천만인이 넘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청청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처럼 이 세상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전쟁터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곳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전쟁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브람 사레라고 하는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고 좁은 생각을 탈피하여 이제는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넓은 생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합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마음을 먹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것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실 만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그걸 얘기를 했어요. 너는 말이야, 진짜 속세기일 때도요, 너는 말이야 안 될 수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놈이야. 그 애들이 왜요? 이럽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해도 나중에 이게 쫙 콩나물이 물 주면 쫙 빠져나가도 그래도 자라는 것처럼 나중에 아멘 하면서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반드시 잘 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생각에 여러분들께서 자꾸 쐐기를 박아 넣는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 강단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요즘엔 좀 무릎을 못 꿇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 30년 지난 지금 되니까 이제는 무릎이 완전히 이게 연골 문제가 탁 생겨가지고 통증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종종 부르는 찬송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거의 매번 찬송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이걸 늘 불러요. 이 찬송을 작시한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은 절망과 절망, 그 깊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6살 때 의사의 잘못으로 약을 잘못 받아서 소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눈이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 이제 생후 6주 때예요. 생후 6주 때, 6살이 아니고 한 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1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 없이 그 이 환희를 가장 극진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성경 이야기 해주던 그 따뜻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환희는 자라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눈도 못 보죠.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 두려운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 살다가 어느덧 30살이 됐습니다. 역시 인생은 고통스럽고 날마다 날마다 절망이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의 집회에 참석해서 다 찬양을 부를 때였습니다. 그날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르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가사가 환희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지, 나를 위하여,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 그때 떠올라요. 아, 그렇지, 내가 앞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시를 쓸 수 있잖아. 내가 시를 좋아하잖아. 집에 돌아가자마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작사해요. 그녀가 처음 작사한 찬송이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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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그때부터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찬송가 작시 계속합니다. 계속해. 무려 95세까지 살면서 9,000곡 이상의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2세 생일 때에 이런 말을 생일 축하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로 데려와 주세요. 내가 그 손을 잡고 악수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21곡이나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건 아까 불렀던 거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오늘 길 목사 왜 저럴까?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다 작시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인생의 절망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이러한 찬송은 모든 것이 해피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는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남들 다 있는 시력이 없고 남들 다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고통에 빠졌던 여인,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계에 묶여있는 자신의 삶에 도전하며 나아갔던 한 여인으로부터 나온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놀랍게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점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배웠어요. 또 그러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 인생만을 원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빨리 도달하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도 언론이나 뭐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에게 조명을 하느냐?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남보다 빨리 앞서간 사람들을 조명을 비춥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때로는 무너집니다. 직선거리가 아닌 좌절하고 쓰러지고 휘청거리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때로는 믿음에서 파손하기도 하며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손에 붙잡혀 일어나 다시 용기를 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고난의 많은 순간순간을 겪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끝끝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믿음이 전보다 확장된 그 인생의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직선 인생보다 주님 바라보실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 훨씬 풍성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또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새 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나의 좁은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생각을 탈피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우리의 인생에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이 찬양할 때에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고 주여 나 역시도 이 고백과 같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손붙잡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에샤나이라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에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니 에샤다이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나의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엘샤다이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한계로 둘러싸이는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시키시고 앞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가게 도전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돌파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과 믿음과 바로 서 있는 하늘 나라 강화되어 오르며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머니 권장하신 것이 강하게 하시고 그 하늘을 바로에 하여 놓고 나가는 것을 제대로 끝내려가도록 하나님 안에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신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하시게도 그때는 나의 생각을 설명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에 반드시 안경을 하신다는 날 벌타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소망하시고 성경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속에 매일 바다의 안경 아버지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불충이 없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실패와 좌절,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에 앞으로 발을 떼지 못하는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삶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계로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져 있는 상황 환경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돌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